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거 좋아하세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뜨거운 커피와 차를 마시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날씨가 더워도 저는 커피는 뜨거워야지 마시는 것 같고요. 이 더운 날에도 뜨거운 녹차를 즐겨서 먹습니다.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맛이 묽어지잖아요, 녹으면서.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쪄 죽어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습니다. 더운 날에 땀을 흘리면서, 제가 땀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탕 먹는 것도 좋아하고 뜨거운 거 좋아해요. 저는 뜨거운 남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뜨거움을 좋아합니다. 기독교에서 뜨거움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뜨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 뜨겁다라는 표현은 또 열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암흑에는 뜨거워라고 칭찬을 하죠. 열정은, 이 뜨거움은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바른 태도를 강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 즉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져도 잘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고 더 상황이 안 좋으면 하는 흉내만 냅니다. 최악은 그냥 때려쳐버립니다. 열정이 없는 학생에게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생활의 횟수와는 상관없이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냥 초신자 수준에 머물 뿐입니다. 이럴 경우에 성장과 성숙은 물론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뜨거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열정이 넘칩니다. 기도도, 전도도,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최선을 다합니다. 열정이 있는 만큼, 놀라울 만큼 영적 성장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신앙생활은 일단 열심히 뜨겁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뜨거워질 때 지혜가 충만하였고 은혜가 충만하여졌습니다. 뜨거워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 이때 갖가지 은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뜨거운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미지근한 너희를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이 거침없는 표현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열심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꼭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나서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정을 가지고 동참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하고 있죠.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이 귀한 자리에 있어 복받기를 바랍니다. 복받을까봐 걱정돼서 아멘도 못하시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 이 귀한 자리, 열정 넘치는 자리에 있어 복받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희생과 헌신,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의한 거룩한 열정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불순물들이 잔뜩 껴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보수를 바라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순수하지 못한 열심과 헌신으로 그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교회를 박해했고 이 일로 주님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열심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열심만이 다는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도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정통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몇 배 이상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 바른 진리를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하지 못한 열심은 교회에 해가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흔들고 박해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열심,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는 지식 없는 열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의의를 쌓는 종교 행위이고 그의 열심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언제나 자기 의의를 쌓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으련만 그 열심은 멈추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까지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열심히 앞장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신앙마저 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열심을 지닌 채 끝까지 교회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흔들고 박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정뿐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집단으로 만들어가려고 자신의 뜻에 맞게 그 집단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왜곡된 열심, 순수하지 못한 열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를 안다면 순수한 열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심이 순수하고 청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바울의 열심이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던졌던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비판론자들의 논쟁에,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다? 그런 적도 없었겠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난한 동네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그 아무것도 아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고 자신이 신봉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이단들이었으므로 바울은 그 이단 척결에 자신의 젊음과 열정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열심을 다해 척결하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핍박한 건 너가 핍박한 건 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임해 계신 임재하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며 나아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한 범죄라는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막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알아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이제 내 행동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내 열심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지식으로 내 신념이 내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열정을 쏟았던 그곳에서 벗어나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자신이 쏟아부었던 그 열심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 행한 열정과 열심은 참담함과 허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 성숙해지고 순수한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올바른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나의 열심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수한 열심을 가진 일꾼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 제가 좀 능력이 되는 사람에다 열정 또한 폭발하는 고급 일꾼인데 주님 좀 사람 볼 줄 아십니다. 그냥 일단 시켜만 주십시오. 후회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으스대며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옳은 것 같지만 저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내가 품은 열정이 변질되지 않도록 묻고 또 묻고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종합해 볼 때 순수한 열심을 갖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고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한 성도들의 열심은 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이 있는데 말씀에는 무지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그의 삶을 보면 혈기 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합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쁜 일을 맡기셨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일하다가 자신이 또 감정이 또 수그러들면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다. 그냥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면은 하나님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는 못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혈기를 드러내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열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묵상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악인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진다라고 한숨 내뱉을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안에서 풀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만드시죠. 열정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같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좋은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안 배워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 많이 얘기하는데 뭐를 확신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한 끼를 누가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저녁에. 오늘 저녁에. 그러면 여러분 행동이 바뀌고요. 스케줄이 바뀝니다. 왜요? 거기 가서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좀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배고파 그러면서 빵 사오고 라면 막 끓여가지고 막 라면 3개 끓여서 막 먹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았다가 이따 먹어야지. 그게 확신인 겁니다. 확신은 행동을 바꾸게 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생일 선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생일 선물로 여러분의 자녀가 생일 선물로 어디 좋은 해외여행 상품을 딱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날짜는 언제로 할까? 7월 22일이에요. 네, 7월 22일이에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권 만들어야죠. 여권 없는 사람은 여권 만들고 캐리어 수케이스 없는 사람들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선글라스 없는 사람은 선글라스 맞추고 어떻게 여행 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데 맨날 그러고 뻥이야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배우자가 뻥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 고마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이 약속은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졌구나 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열정, 열심은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임원을 세우고 각 기관과 부서장과 속장을 세우고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일꾼을 세울 때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큐티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에 세워두면 100% 자기 뜻만 주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기에 그 열심이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끼어듭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선천적으로 열심히 있고 또한 책임감마저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또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자녀들, 아이들이 놀러 가고 싶다고 그래요. 어디 좋은 곳으로 놀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어디를 데리고 가나요? 놀이동산이잖아요. 아이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놀이동산에서 기구 타고 노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좀 더 어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마트 그렇죠. 마트 막 사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마트도 있고 어디죠? 동물원 좋아하잖아요. 동물원. 왜 동물원을 좋아할까요? 내가 아는 게 동물밖에 없으니까. 곰을 보면은 아, 곰을 알게 되면 곰이 뭔가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하면서 곰 보러 가는 거고. 책을 펴 가지고 봤던 기린이나 뭐 코뿔소나 코끼리나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은 동물원 가면 신기한 겁니다. 아, 내가 아는 코끼리가 저기 있네. 와, 코 진짜 길다 하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아는 거예요. 이러한 애들을 너 이렇게 귀한 내 딸, 내 아들을 마트에 데려갈 수 있나? 내가 너를 가장 좋은 박물관으로 데려가 줄게. 자, 르브르 박물관 가자 해서 르브르 박물관을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가든 차 타고 가든 갔어요. 그래, 야. 프랑스 파리까지만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돌아가냐? 야 뉴욕 찍고 가자 하면서
야, 뉴욕에 가장 좋은 현대 미술 박물관 가보자. 현대 미술관 한번 가보자. 다 가요. 그러면서 유물과 예술품만 보여줘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런 꼬맹이들, 뭐, 어? 이 아이들이 즐거워할까요? 어우, 모나리자. 하면서, 아, 역시 루브르 박물관에 막 3, 4시간 기다려서 로마, 모나리자 이렇게 보면서 사진 찍고, 아, 나 진짜 모나리자 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서 막 기뻐할까요? 아니요. 엄마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다리 아파. 그러겠죠. 현대미술관 가서 모마 가가지고, 야 여기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있어. 야 별이 빛나는 밤 진짜야 이거? 가짜 아니야? 보조품 아니야? 뭘 별이 빛나. 별사탕이나 사달라고 쪼르지. 여러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감각과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루브르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모나리자 안 보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모나리자는 화장지로 충분해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별이 빛나는 밤 싫으세요? 그냥 라디오로 듣는 그것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아는 만큼 감동하고 아는 만큼 감탄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는 것도 그러한데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으세요? 하나님 섬기는 게 재미없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는 게 없어서. 좀 아세요. 있잖아요. 한글 읽으실 수 있잖아요. 영어로도 읽으시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목회하면서 정말 드물게 아주 드물게 저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5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이게 왜 5년에 한 번 나오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아 궁금해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 이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럴 때 야고보 같은 여러분의 지체들이 가서 말씀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올바른 지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순수한 열심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속해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속장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훈련받아서 그 속을 뭐라고 할까요? 이끄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저한테 대놓고 혼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권사까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안 하냐고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막 권사님한테 막 그랬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이지만 그렇게들 막 하면서 세운 속장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 인생 신앙생활에 도움이면 도움이 됐지 해는 안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속해 하자고 하면은 좀 하세요 좀. 속장 보고 오면은 결석에 친정 방문, 자가 방문, 병원 방문 뭐 이렇게 방문하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그런 재미 없으면 조금 더 알면 더 재밌어져요. 아 속해 저는 아, 별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한 게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 안에서 내가 혹여나 내 인생의 열정을 다른 쪽으로 쏟아냈고 잘못된 방향으로 쏟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 하나님은 인애도 원하고 제사도 원하고 번제도 원하십니다. 왜 우리한테 예배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른 것 괜찮으니 먼저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 아는 일을 동참하시기 아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그 순수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의의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리고 달리는 순수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힘써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며 그 속에서 생기는 순수한 열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